무료신경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의 어르시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이제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고난 속에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매우 힘들고 불평불만이 늘어나게 되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오늘 소개해드릴 세 명은 요셉, 요나, 다니엘입니다. 이 세 명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만의 믿음으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고난의 순간 속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선 요셉의 이야기인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를 덮어둔 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주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그리고 조금 뒤로 넘겨서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 말씀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의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묵묵히 고난들을 참고 견디며 나아갔습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가 계속 이어졌고 결국엔 동생인 요셉은 애굽에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도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곳에 있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바로에게 인정을 받으며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전에 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고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나아갔던 요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요나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네, 말씀에서 나오듯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요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침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지만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고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요나의 간절함을 알아주셔서 죽음에서 요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다리오 왕이 함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고관과 총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중 총리 3명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3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제 다니엘 6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말씀처럼 다니엘은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하고 있어 전국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니엘을 보고 함께 세워진 고관들과 총리들은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 근거를 찾지만 아무 근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금령을 세우고
분명히 고쳐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 금령의 조서에 도장을 찍고 금령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금령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믿음이 좋았던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다른 고관들과 총리들은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 근심하고 있었지만 다니엘을 고발한 무리들이 찾아와 왕에게 다시 말하게 되고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았던 다니엘을 구원하여 주셔서 사자들로부터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고 무사히 사자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곁에서 지켜주시고 사자굴에 들어간 고난의 순간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세 명 모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의 주제를 정하고 나서 나는 어떤 이제 살아오면서 나는 어떤 일들이 있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생각해 볼 때 제가 21살 때 대학교 졸업작품전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졸업작품전이 토요일 날 있었는데 그주 이제 목요일부터 수업이 끝나고 저녁부터 전시를 하기 위해서 작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 밤을 새며 해야 했던 상황이 되었고 그때만 해도 졸업작품전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학교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가던 금요철야 예배도 빠지게 될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에 함께 가던 친구에게 미리 이야기를 한 후에 졸업작품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작품 전시를 하기 전에 그 작품들을 사진을 촬영을 하고 전시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그 사진 촬영의 순서가 나오게 되었는데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사진 촬영과 전시가 이제 진행이 되었고 그 이제 졸업 작품전을 하기 위해 많은 팀들이 있었는데 제가 속해 있던 팀이 가장 먼저 사진 촬영을 하고 전시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게 되면 금요일 저녁에 모든 전시 준비가 마치게 되고 금요일 저녁에 집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금요일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시간을 보니 금요철의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서둘러 정리를 하고 교회로 향하였습니다. 준비를 마치기 전까지 저는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짜증내고 불만이 가득하였는데 마치고 나서 보니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계속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빨리 건져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 고난 속에서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준비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고난의 순간이 찾아와도 불평불만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서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